이 신발도 그렇고요. 조던 로우도 그렇고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뭐 굉장한 신발이다. 굉장히 의미 있는 신발이다. 뭐 한국을 위해서 이런 신발을 그렇게 국뽕에 차오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뭐 한국의 상징적인 건뭐 한국의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요. 이번 컨셉의 나이키 디렉션은 분명합니다. 한국 스니커즈 앱 출시를 기념하는 의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라는 캐릭터를 사용을 했고요. 근데 이게 이 제품에 처음 사용된 게 아니거든요. 이미 같은 동양권에서 다른 나라를 기념하는 제품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 제품이 오히려 이 까치라는 컨셉에 더 충실하게 잘 만든 제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색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참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캐릭터만 봐서. 캐릭터 생긴 거는 꼭 제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컬러가 사용됐는지 스니커즈 웹에 공개된 걸로만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먼저 이벤트 때 사용된 이미지 있잖아요. 그걸 보면은 마치 한국화 속 까치를 모티브로 했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은 청록색이 빠진 이번 컨셉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거고요. 그리고 스니커즈 앱에서 이 제품과 관련된 여러 영상 중에 까치집이라는 곳을 방문하는 영상이 있는데 까치와 관련된 여러 장소들 중에 거길 선택했다는 거는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컬러와 우리가 생각하는 둥지하고 컬러가 비슷하잖아요. 그걸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까치집이라는 곳을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컬러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까치 캐릭터는 여기에 사용되는 캐릭터는 완전히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. 이 컬러 그대로 해서 여기에 호랑이 넣으면 호랑이가 되는 거고요. 붕어 넣으면 붕어 되는 겁니다. 21일날 스니커즈 앱에서 이 신발하고 조던 로우하고 두 가지 나오거든요. 조던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용 제품이고요. 얘는 이제 우먼스 모델입니다. 한국 스니커즈 앱 출시를 기념하는 의미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습니다. 뭐 한국의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한국의 호감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닌 캐릭터인데 거기다가 이 제품에 뭐 처음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. 뭐 분명한 메리트는 있습니다. 한글이 사용됐다는 거. 그리고 한국 한정 발매라는 거. 보통 컨셉을 잡고 이제 신발을 만들 때 그 색상만 보고도 그 컨셉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정말 잘 만든 제품이잖아요. 뭐 어떤 경우는 소재 자체도 그 컨셉에 충실하게끔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냥 까치 넣었어. 그냥 까치인 줄 알아. 딱 그 수준이거든요, 지금. 어쩌면은 이전에 나왔던 뭐 제 뇌피셜이긴 한데 그 까치 제품 때문에 이러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2019년에 나왔던 리액트 엘리먼트 매그파입니다. 말 그대로 까치라는 제품이고요. 흰색하고 청록색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. 중국의 발렌타인데이라고 불리는 치시 축제를 기념하는 모델이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7월 7석입니다.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 오작교를 놓은 게 이제 까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남성용 여성용 두 가지로 나왔었고 색상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의 검정색, 흰색, 청색, 녹색 컬러가 사용이 됐고요. 그러니까 컬러의 사용이나 뭐 스토리텔링이나 뒤에 캐릭터나 어떻게 보면은 까치를 가지고 제대로 만든 제품은 리액트 5호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의 컬러가 사용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좋게 보자면은 이미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컬러를 썼나 보다 이렇게 선의로 좋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컬러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고서 그냥 이걸 까치라고 까치 넣었으니까 까치로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아쉽습니다. 이 설명만 좀 제대로 해줘도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한국 무시하는 건가? 이 제품은 이제 이미지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조던 로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살 생각이 없습니다. 주변에 누가 사면은 소재나 컬러나 보고 그때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볼 거고 사실 요즘에 조던 로우를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. 이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주기가 좀 빨라지거든요. 옛날 클래식 모델들 유행 주기가 좀 빨리 바뀝니다. 그래서 이 코르테즈도 잠시나마 유행을 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거고 제가 평소에 남자 사이즈 270 신거든요. 발볼이 없는 편이고 이 제품 여성용 사이즈로 그냥 275 구매하니까 잘 맞습니다. 무리 없이 잘 맞고요. 발볼 좀 넓은 분들만 거기서 사이즈 더 업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품에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요. 색상만 괜찮다면은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.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한정 발매라는 분명한 메리트는 있고요. 거기에 이제 SE 제품이다 보니까 소재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색상이 마음에 든다면은 뭐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 준비해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가 많아야지 많은 분들께 영상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제 영상이 좀 더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도 좀 꼭 부탁드립니다.